2번 문제 풀어 보십시오. 앞에 앉지. 교탁 앞에. 빼놓고. 맨 뒤. 일단 푸세요. 모르겠어. 미래 수능 한국사 100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유성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성환입니다. 동화고등학교 김신혜 학생도 같이 와주셨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북미 보셨어요? 네, 감동적인 순간 잘 봤습니다. 이게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인가요? 훨씬 크죠. 근데 조회수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. 21세기 최대의 사건이거든요. 또 동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신혜 학생도 보셨어요? 네. 그냥 악수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끝. 저는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. 오. 네. 지금 리액션을 하신 건가요? 아니 되게. 그 악수가 결과적으로 세계 3차 대전은 없다. 나는 바로 악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악수 안에 수천만의 목숨을 봤어요. 감동적이죠. 근데 얘기하시면서 살짝 우셨거든요. 살 감수성이 풍부하신. 그럼요. 네. 아, 이거 안경질? 네.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몇 문제 내왔습니다. 미래에 나올 만한 문제들로 제가 한번 엮어봤거든요. 일단 1번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1번은 그냥 풀죠. 네. 이거 눈 감고도 풀어요. 2018년 6월 초까지의 상황입니다. 왜 헷갈리길래. 갑자기 헷갈려. 자, 채점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? 3번 휴전. 3번? 네, 저도 3번. 아, 왜 헷갈리길래.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. 쉬고 있는 거예요. 네네. 저는 죄송한데 저도 그건 알아요. 실휴자. 그러면 우리 이제 종전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건가요? 종전한다고 해서 바로 안 가진 않을 거고요. 종전 상황과 함께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. 2번 문제 풀어보십시오. 어려운 거 아니에요? 요거는 좀 난이도 상상입니다. 요거는 이제 한국사라기보다는 세계사. 예, 우리 세계사 현대 파트에서. 근데 선생님은 한국사 담당 아니에요? 아, 세계사도 가르칩니다. 둘 다 가르칠 수 있어요? 그럼요. 뭘 더 잘하세요? 나 이거 어떻게 안 궁금해? 이런 거? 신혜가 되게 학교에서 교실 분위기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. 앞에 앉지. 교탁 앞에. 맨 앞자리. 이러면 맨 뒤. 아, 일단 푸세요. 모르겠어. 요 첫 번째가 1947년도에 진행되었었던 트루먼 독트린입니다.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회주의 확산, 공산주의 확산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 선언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었던 당시에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. 소련이라든가 중국하고 미국이 전면전부터 싸워서 세계 3차 대전이 터졌을 때 부분적으로 터지는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건 바로 우리나라에서 터집니다. 혹시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시나요? 혹시 보셨던 영화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어요? 태극기 휘날리면. 아, 태극기 휘날리면 명작이죠. 네. 태극기 날리면보다 고지훈 더 좋았어요. 악어는 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. 그 알 중에 절반 정도는 적들한테 잡혀 죽는다. 그리고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악어들이 또 바다로 가다가 대부분 적들에게 잡혀 죽는다. 꿈이 뭐예요? 연기자예요. 제가 배우야. 미국이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이념에 반하냐? 한 나라만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뚜두둑 넘어질지도 모른다. 베트남전 내 참전을 결정합니다. 당시에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되게 심했어요.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그런 전쟁에 참여했냐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1969년 정치적인, 군사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냉전 문제는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주게 돼요. 그리고 냉전의 종식을 전 세계적으로는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봅니다.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죠. 그런데 2018년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냉전이 완벽하게 끝나게 된 사건이 바로 6.12 북미 정상회담이었었고 그 악수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지. 근데 악수 한번 했다고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최고의 지도자가 악수를 했다라는 건 이젠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맙시다. 그런 점에서 나는 전율했다. 자, 3번 문제 풀어주세요. 왜 자꾸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? 원래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에요. 헷갈리지 않아요?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해요. 아니 이게 신의 학생은 다 풀었어요? 네. 아 진짜? 알겠어. 잠깐만 기다려봐. 답 발표해 주십시오. 신의 학생은요? 네. 7.4 남북 공동성명, 그 다음 남북 기본합의서, 그 다음에 6.15 남북 공동성명.
이동선언요. 선언, 그 다음에 4.27 판문점선언. 진짜 어떻게 알아 이거? 아니 우리 수능 문제 나오니까. 네, 수능. 주입식 교육이. 주입식 교육의 성과.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지금까지는 3개였습니다. 거의 전쟁 일어날 것 같은 게 작년 말이었었거든요.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4.27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6.12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. 그런 좀 의미까지 알고 아마 좀 보시면 훨씬 더 앞으로의 그런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. 앞으로도 열심히 수업하면서 알려주면서 전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